둘이 밥 먹는 일도 있네. 아, 전화 평생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좀 얘네도 자리 잡으면 자주 먹지. 아, 먹자. 안녕하세요. 빌보드 가수께서 PTR 시간도 주시고. 어? 빌보드 이후로 처음? 처음이지. 아, 그러네요? 아. 와. 아, 그 무엇을 항상. 뭐, 맞네요. 오!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런 게 있네. 오, 스페셜인가? 잘 모르겠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겠네. 포토카드는. 두둥, 두둥. 오. 뭐, 누구 나왔어, 누구 나왔어? 지만이 나왔어. 어. 아. 짜잔. 두둥. 예쁘네. 아. 강한 예감이. 서베이 나도 지민이야. 렛츠 겟 잇. 피디 님은 저희밖에 모르네. 나신데 너무 맞죠.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그냥 밥. 저희는 우리를 안보라고 그런 거예요. Mr. Backbone. 방금 바보. 저희밖에 모르는 이제 방송 두루인 아인의 동기곡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제를 다루는 사고의 깊이와 언어 사용의 유려함, 랩을 한국말로 풀어가는 창조적인 방식 등이 또 제이홉은 당시 지역에서 춤을 잘 추는 걸로 정평이 나 있었던 친구고요. 지민도 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일곱 명의 멤버들이 각각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정말 멋있는 걸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방탄소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약간 남코스 남차 반칙빈이!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성남자 몰카야 이거 성남자 몰카.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 뭐 너 그랬어? 하나 둘 셋! 아 이건 뭐 하시면 안 되지. 이건 이거, 이거 딱 표현되는 그게 있죠. 표현해 가볍게. 하나 둘 셋! 야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가자. 내가 구멍이야. 그래 이렇게 문신을 돼야지. 아 이건 이거는 바로 해.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오케이! 가볍게 표현해 가볼게. 자 오른쪽부터 들어주세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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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 자 다음 해주세요. 그래! 우리 박수혁 PD 매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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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장 감사해 내가 전쟁이